자유한국당 삭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삭발 대열에 5선의 중진 의원 두 명이 합류를 했네요. 대한민국 망치는 문재인 정권의 헌정률인 중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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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삭발입니다. 국민의 분노를 표현하는 삭발입니다. 심재철, 이주영, 5선의 중진 의원. 앞으로도 이게 계속 하는 겁니까? 다른 의원들이 계속 그 바톤을 이어받는 겁니까? 물어봤습니다. 예. 계속 할 거고. 예. 그럴 것 같답니다. 예. 이유가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. 삭발 왜 하는지는 이유는 알겠는데 좀 올드하지 않느냐. 국민들 보기에 좀 거북스럽다라는 당 안팎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국당 측 의원들한테 몇 분한테 좀 여쭤봤어요. 대답이 이렇더군요. 이거 말고는 할 게 없다. 야당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투쟁의 수위를 높일 수 있고 끌고 갈 만한 어떤 동력이 없다라는 게 좀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, 황교안 대표를 기점으로 해서 막상 해봤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또 하더군요. 참 우스운 얘기지만 황교안 대표가 머리를 깎고 봤더니 의외로 두상이 이쁘다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. 실제로 합성 사진 많이 좀 떠들고 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동력으로 이어가서 릴레이 삭발로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건데 양날의 칼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 자체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실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당의 릴레이 삭발 분위기는 이어질 것 같다.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. 한국당에서 지금까지 전현직 의원 또 황교안 대표는 원외니까요. 7명이 삭발을 했습니다. 무소속의 이현주 의원까지 하면 8명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 반응 한번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민주당에서는 이 삭발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저 삭발하는 정치인들 가만히 보면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은 분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평가자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. 삭발 순서대로 공천이 보장된다더라라는 웃지 못할 얘기들이 자한당의 공천 추천을 염두에 둔 충성 때문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. 더구나 자신의 신체를 담보로 하는 투쟁은 가진 것 하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최후에 선택하는 방법인데 우리 사회의 기득권인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삭발투쟁이라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삭발투쟁 본연의 의미를 되새기고 강행한 것인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. 강선우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삭발투쟁이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? 그 야당 의원들이 어떤 뭐 저항의 그런 의미로 저런 행위를 할 것을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평가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다만 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삭발 같은 거는 이제 힘없는 국민의 몸 내지는 사회적인 약자가 연대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좀 표현의 수단으로 남겨주셨으면이라는 바람이 저는 있습니다. 저는 그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하면서 당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헌정 70년 사상 야당 대표가 제1 야당 대표 삭발하는 건 처음이다. 그만큼 뭐 엄숙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. 그 헌정 이후 그 70년 동안 왜 제1 야당 대표가 삭발을 하지 않았을까? 제1 야당 대표라고 하지만 국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힘이 있는 자리다. 그래서 삭발이 아닌 다른 표현의 수단을 썼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게 엄숙이랑 그 바로 등치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저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할 당시에는 분위기가 엄숙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그 황교안 대표 사진을 뭐 패러디했다고 해야 되나요? 여러 가지 사진이 나오면서 민경욱 대변인은 본인의 또 SNS에다 그런 걸 또 포스팅을 했더라고요. 그렇다면 저 엄숙한 그 저 저항의 의미를 그대로 잘 받아들인 것인가? 저는 자유한국당 자체 내에서도 이거를 그냥 다시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공천받기 위한 삭발 대열이다 이렇게 평가절을 하고 있는데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나경원 원내대표는 삭발 안 하느냐. 사실 찬성하든 반대하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런 질문을 받고 나서
많은 분이 제가 삭발하는데 반대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저한다는 게 아니라 투쟁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. 뭐 아예 여지를 닫아두진 않은 것 같은데 뭐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? 그러니까요.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하는 거 보면 나는 다른 방식으로 투쟁하겠다. 이쪽에 좀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. 예. 왜냐하면 이미 황교안 대표가 충분히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한국당 지지층이 그거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 또 잇따르는 삭발하는 또 의원들이 나오고 있고 다만 이 삭발을 그러면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과연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르다. 그러니까 이미 항거와 저항과 투쟁의 의미를 그 결기는 상당히 보여줬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며칠간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적절한 선에서 그치고 다른 방식의 투쟁을 또 할 필요가 있겠다. 예컨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문회가 이게 하나마나 아니냐. 무용론이 뭐 한두 번 나온 건 아니지만 이번에도 또 이런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장관 후보자들과 4대 권력기관장, 검찰총장, 국정원장, 국세청장, 경찰청장 이런 분들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총리처럼 표결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, 법안을 내겠다. 한국당이 집권하면 우리도 손해볼 수 있다. 인사, 대통령의 인사권에 많은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까. 해서 이런 법안을 물론 지금 민주당이 반대해서 통과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그래도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또 투쟁, 그러니까 이벤트 투쟁도 하면서 콘텐츠 투쟁도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예. 민주당에서 저 삭발에 대해서 조롱과 야유를 보내지만 저는 남의 집안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국민들이 내일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? 2천 명이 벌써 넘었습니다. 내일 연고대, 서울대에서 대학생들이 촛불을 듭니다. 오늘 여론조사 나온 게 있습니다.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굉장히 올라갔어요. 긍정평가 내려가고.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.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소재 파악을 해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연구해야지 남의 당 조롱할 그런 한가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삭발 행렬을 선도한 물론 박인숙 의원이 먼저 삭발하긴 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 삭발한 다음에 이런저런 자리에 가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. 자신의 삭발과 관련해서. 제 머리가 시원하죠? 네, 멋있죠? 옛날에 뭐 율 부린나라는 사람이 있었나요? 누가 더 멋있습니까? 예, 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원희 의원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패러디한 합성 사진이 SNS에 많이 돌고 있고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른바 저걸 투블럭 머리라고 하나요? 그 삭발하는 과정에서 한쪽 머리만 저렇게 자르고 맞습니까? 요즘 이 스타일이 예 그 뭐 황교안 대표 그 삭발 도중에 머리에 수염도 합성을 해서 저 닮은 배우가 있습니까? 최민수 최민수 씨 또 그 포즈에 얼굴을 합성했다고도 하고요 보셨죠 SNS에 네, 돌고 네, 있는 봤습니다. 거 이상 의원도 보셨습니까? 네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. 사진으로만 원희 의원도 저거 보셨어요? 관련한 패러디물 많이 봤죠. 예. 많이들 보내주고 실제로 어제 저녁 자리에서도 저게 화제가 될 정도로 의외로 기자적 관점에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들여다보는 저보다는 일반 국민들은 아 이렇게 반응들도 하는구나라는 걸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정치인은 무조건 잘생기고 봐야 된다. 황교안도 머리를 깎아도 이렇게 흉하지 않고 조국도 아무리 어떻게 논란이 있어도 일단은 잘생기고 봐야 된다. 이러한 그 우스갯소리 같은 평가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사안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이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. 예,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얘기죠. 그 자리에서. 네. 예, 황교안 대표 관련해서 이 삭발과 관련해서 말이죠. 저는 그 기사가 눈길이 들어왔습니다. BBC에서 네. 그 뉴스 메인 사이트에다가 황교안 대표의 삭발 관련한 뉴스를 아주 중요하게 그 썼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의 뭐 유교적 전통에 기반해서 삭발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들이 저런 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. 예,
외신에서까지 관심을 갖는 한국제1야당 대표의 삭발 관련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. 삭발 투쟁과 관련해서 그 이후도 자유한국당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.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하면 또 자유한국당이 어떤 투쟁 방식을 선택할지 그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